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부 중심, 공급자 중심의 노동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CJ 등 대기업들의 채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T가 고객 서비스 직군을 신설하고 300여 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23명을 공무원으로 일괄 특별 채용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최근에 청소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성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문화를 전파하는 이 직군이 또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저희가 취업 현장 속에서는 직업 현장 속에서 성문화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취업시장 동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취업매거진 오늘은 김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이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라고 변경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변화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요. 네. 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어제 오전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부처의 변화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 중심, 공급자 중심의 노동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 위주의 정책이 추진됐지만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로서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위주로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만큼 또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기업들 채용 소식 여전히 활발하네요. 네. 네, 오늘 4월 첫날이죠. 대기업들의 채용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LG화학은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그리고 R&D 연구 등의 분야에서 신입사원과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정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단 R&D 연구 분야는 석사 이상과 졸업 예정자의 하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배관 설계 등 25개 분야에서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분야별로 세부 자격 조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고 국가보훈 대상자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은 우대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CJ그룹은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하고 인턴 사원도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200명을 채용합니다. 넥센은 해외영업과 구매관리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해외영업은 중국어와 서반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포스코캠텍은 기술과 사무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관련 학과 이상 졸업자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입 연구직은 석사 이상이어야 하고요. 박사 이상은 어학점수 제출이 면제됩니다. 종근당은 제재연구와 마케팅기획 등 7개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학과 학사 혹은 석사 이상으로 연구기획은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등 세부 자격 조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KT도 채용 소식이 나왔는데요. 고객서비스 직군이 신설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KT가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객서비스 직군을 신설하고 3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규 채용으로 개통과 AS 그리고 영업 등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고객 접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공채의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단순히 고학력자를 선발하기보다는 직무 수행 역량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KT가 신규 직원 공채에서 학력을 고졸 이상으로 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지원서 접수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고요. 3개월에 걸친 인턴십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어서 공무원 채용 소식도